자기의 집을 자기의 구조대로 이렇게 공사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 없습니까? 전문 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. 전체 된 거랑 길이가 달라. 이게 뭐야? 집에 있는 거 지금 다 들고 왔어. 응.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. 작은 드라이버. 그 다음에 이거 자질구리한 이런 것들. 이제 완벽해 언니. 됐어. 이게 어디야? 트렁크에 짐 많아. 다 뒤살라 버릴 거야. 뒤살라 버릴 거야. 그러니까 수가 네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는 거지? 다 있지. 아, 나 안 그러면 너 출연할 수가 없어. 어? 아무래도 오늘 뭔가를 칠하거나 공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. 수가,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오늘? 아, 그래서 칠을 해야 돼. 일로 한번 와보셔. 수가! 왜 나와 있는 줄 알아, 지금? 먼지 너무 나서. 내 눈썹이 지금 하얗게. 눈꽃처럼. 눈꽃 씹혔네. 전문가 선생님한테 해야 돼. 멋있다. 사장님, 사장님, 사장님. 어디가? 이 집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. 고생하시오. 아 진짜 또라이야 저거. 이거 뭐냐?